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야당발 악재에도 정부와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32.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초 40%였던 긍정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한 뒤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주보다 0.6%포인트 오른 34.5%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이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거나 악재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발 악재를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면서 연일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입장문 발표는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며 핵심을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심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혼란한 사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본격 출범하며 당 기강잡기에도 나서고 민생특위인 민생119도 다시 가동하며 전국 주도권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당 지도부의 말실수 악재가 깊은 데다 눈에 띌 만한 정책 발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